오늘의 퀴즈 GV137과 다른 점 두 가지 댓글 달아주시면 아트원 모쿠션 선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가솔린 모델이고요.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GV137과 동일하게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수도 2명,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그리고 후석에는 3D 트렁크 매트, 그리고 그 밑에는 글루벤 싱킹 수납함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V137과 다른 점 두 가지 빨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트원 모쿠션 바로 날라갑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2021년 오후에 가을 햇살이 이렇게 포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GV137과 거의 비슷한데 두 가지 빨리 알아맞혀 주시면은 바로 선물 나갑니다. 외장 쪽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 줄이고 내장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내장 쪽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컬러고요. 역시나 1열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이 설명드렸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확실히 줄여듭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기아 순정 핸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 GV137과 동일합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2열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137과 동일합니다. 바닥 쪽에 평탄압이 요트 바닥 깔려 있고요. 그리고 2열, 그리고 통로석과 3열까지 모두 이렇게 깔려 있고, 3열에는 역시나 독립 시트 새들 브라운 리무진 시트까지 했고, 4열에는 이렇게 싱킹 공간에 3D 매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역시 동일합니다.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드 베이지 원단 사용했고요. 상부 쪽 너무 설명드렸죠.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인산철 배터리 20A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시청할 수 있다라고 늘 강조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 그리고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번 설명, 동일한 설명 하지만 그래도 차를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하시는 것이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늘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 그리고 측면 쪽, 아래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 그리고 바닥 쪽에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후석 쪽에서도 역시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쪽에서도 비춰봅니다. GV137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대를 동시에 놓고 유튜브를 했으면 좀 더 편했을 거라는 생각 들지만, 이 차도 나름 다름을 보이기 때문에 영상 계속 비추겠습니다. 아래쪽에는 3D 매트, GV137에도 3D 매트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싱킹 수납함, GV137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이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1열 둘둘둘 6인승 모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등도 역시 동일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인승을 가장 승차하기 편안한 6인승 모드로 리무진 시트까지 하고 출고 대기 중인데요. 요즘에 이렇게 승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항제 차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자, 아톤에서는 기아 순정과 다름을 보이는 하이루프, 하이리무진 그리고 각각의 실내 구성 모습들을 영상에 담고 있으니 앞으로도 아톤24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역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데요. GV137과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맞춰주시면은 현착순 한 분한테 아투원 오쿠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그냥 아트원 스파 채널에서 출구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